안녕하세요. 뉴욕 TV 아침 머니입니다. 오늘은 뉴욕에서 지금 핫한 두 분의 여성 작가님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한 분은 활동하신 지 40년이 넘으신 아주 지금도 유명하시고 앞으로 더 유명해지실 한국 작가님이고요. 한 분은 이미 작고를 하셨는데 지금 미국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계 미국인 작가님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버니스 빙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나갔죠. 자, 이분은 작고하신 지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뉴욕에 있는 베리캄펠 갤러리에서 대규모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분의 작품을 찾고 싶어도 작품이 잘 나오지가 않아서 찾기가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시는 컬렉터님들이 많으세요. 베리캄펠 갤러리는 제가 첼시 갤러리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버니스 빙 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야심차게 내어놓으면서 카탈로그도 상당히 잘 만들어서 지금 전시를 준비해서 이 전시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버니스 빙이라는 이 여성 작가님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차이나타운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랐습니다. 미국에 있는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는 영어를 한마디를 못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국화되어 있는 정말 작은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도 미국 땅 안에 있기 때문에 미국적인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적은 미국이지만 중국적인 문화권 안에서 거의 나고 자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레즈비언 작가였어요. 그래서 퀴어 작가로서 그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또 그 개인적인 어떤 고민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버니스 빙 작가는 193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61년부터 1996년까지 이렇게 좀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했지만 그때 암에 걸려서 상당히 이 암과 싸우면서 작품 활동을 딱 그 시기에 활발하게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홀리스테그 아트 전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첼시에서 열리고 있는 홀리스테그 아트에서 기획전이 있었는데 아시안 아메리칸 추상표현주의의 어떤 히스토리를 묶어서 기획전을 열었었죠. 지금 원주민 작가 그리고 흑인 작가에 이어서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이제 집중도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성 작가, 추상표현주의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지금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작가님의 작품을 찾기가 어렵지만 이 베리캄펠이 작품을 이렇게 많이 보유할 수 있는 이유는 버니스 빙이 최초로 뉴욕에서 개인전을 가졌을 때 이 베리캄펠에서 전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아시아계 미국인이지만 위탁보호에서 또 자랐고 레즈비언이었고 모든 마이너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이 미국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예술가였으니까 형편도 넉넉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나파밸리 근처에서 살았었습니다. 한 잠시 살면서 작품 활동을 했는데 그때 그렸던 작품들이 이 풍경적인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때 이제 제작했던 작품들이 그 추상표현주의에 그 그대로 녹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살아생전에 자신의 뿌리와 영향을 되찾기 위해서 중국, 한국, 일본 등을 여행 다니면서 이 서예를 또 공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 대한 애착도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아니스 빙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낳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산을 상속할 사람이 필요했고 살아생전에 유명하지 않았고 돈도 없었기 때문에 마땅치가 않았는데 오랜 친구가 이 작품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이 팀 버니스 빙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이 작가를 후원하기 위해서 뭐 후원 크게 다들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었지만 이 작품을 보관해두고 이 아니스 빙의 작품을 지키자 하면서 팀을 꾸려서 아주 으쌰으쌰 뭉쳤던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 또 한 명의 친구가 이 작품들을 다 물려받았어요.
주로 서부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서부에서부터 이 추상 표현주의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상업적으로 서서히 인정을 받기 시작했었습니다. 베리 캄펠에 따르면요, 2010년대 중반부터 딜러들이 이 작가의 작품을 한 몇만 불대, 2, 3만 불대로 구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2016년이 지난 이후에 실제로 큰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술관 컬렉션으로 소장이 되면서부터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한 거죠. 경매에서는 1961년 3월에 보냄지에서 경매 기록이 나왔는데, 그때 팔렸던 가격이 이제 10만 불 이상의 작품이 이제 팔렸었습니다. 그때가 1961년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침체기를 겪다가 지금 현재 가격대가 30만 불에서 85만 불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에리 캄펠 정도가 되는 큰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나 열려면요, 몇년 전부터 전시를 차근차근 준비를 하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전시를 열지 않아요. 그 처음에 계획은 카탈로그를 좀 그냥 얇게 해서 일반적인 개인전 형식으로 전시를 열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준비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아시안 여성 작가 그리고 추상 표현주의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카탈로그를 굉장히 두껍게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미술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이 아시안 아메리칸 그리고 여성 작가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크게 기획전을 한다는 게 상당히 반가운 일이네요. 다음 작가님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좋아하는 작가죠. 이불 작가의 소식입니다. 자, 이불 작가님은 이제 활동하신 지 40년이 넘은 정말 그 베테랑 원로 작가님의 이제 들어가는 작가죠. 왜 제가 이렇게 말을 조금 떠듬떠듬 하냐면요, 이불 작가님을 원로 작가라고 말해도 될까? 왜냐면 제 기억 속에는 아주 젊은 작가, 신선한 작가, 프레시한 도전적인 여성 작가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활동을 하신 지 40년이 넘은 분입니다. 이불 작가님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네시스의 후원이 있었어요. 이불 작가는 젊은 시절부터 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때도 여성 작가고 한국 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 작가로서 굉장한 인정을 받았고 인기가 많았던 작가죠. 이불 작가님이 지금은 뭐 뮤지엄에서 전시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가로서 이렇게 이름이 있지만, 처음에 이제 이 작가님이 유명해지신 계기는 길거리, 스트릿 퍼포먼스 작품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작가님이 신인 작가 시절에 월간 미술, 뭐 미술 세계, 이런 미술 잡지들이 그때 당시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술 잡지에서 이렇게 작가를 소개하면은 이 작가가 확 주목을 받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그 매거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저는 처음으로 이 작가님이 이 퍼포먼스 하는 장면을 이 잡지 안에서 본 거죠. 괴물 인형 같은 탈을 쓰고 길거리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이런 퍼포먼스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이 이불 작가가 엄청난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이보그라는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좀더 주목을 받게 되고, 탄탄하게 작가로서 자기 자신을 디벨롭하는 이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이 사이보그라는 주제로 작품 활동을 했던 아시아의 여성 작가님이 한분더 있었어요. 일본의 모리 작가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고 뭐 이불 작가님보다 더 많이 유명했었어요. 그분은 광주 비엔날레에도 참여를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활동이 굉장히 뜸합니다. 이불 작가님처럼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으셔서 지금은 작품을 좀 보기가 어렵네요. 네, 그 젊은 시절, 반짝반짝 빛나던 시절 이후에 이제 이불 작가님은 해외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캐나다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뉴욕에서도 뉴미지엄에서 소개가 되면서 또 뉴욕에서도 주목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지금 메트로폴리탄에서 이렇게 조각 작품을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거의 40년 정도가 이제 된 거죠. 이렇게 한국 작가들이 미술관에서, 이렇게 큰 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수가 있고,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작가님들의 부단한 노력도 있지만 이 한국 기업들의 이 후원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대카드에서는 꾸준히 모마 미술관을 후원하고 있고 또 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가 메트로폴리탄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미국 뉴욕에서 주목받고 있는 아시아계 여성 작가 두 분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는 점이 있겠다 싶은 게 뭐냐면, 앞서 소개를 해드린 아니스빈 같은 경우에 미국인인데, 미국 국적을 가졌는데, 이렇게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 꼭 구분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인식이 되어지는 그런 게 있냐라고 퀘스천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뉴욕에 살고 있고 이런 문화권 안에서 살고 있는데 뉴욕이라는 도시는 워낙에 다양한 인종이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뭐 다들 이민자다, 다들 외지인이다라는 걸좀 깔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분을 할때 레이시즘으로 많이 구분을 짓는 것도 사실입니다. 약간 그게 우리 사람들의 인식 안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별주의라기보다는 특히 이 예술 작품 안에서 나오는 그 백그라운드를 체크를 할때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나고 자랐고 어떤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이 작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나고 자라고 지냈다고 할지라도 이 가족들의 어떤 문화적인 또 영향도 있잖아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 대한 어떤 이 자신의 뿌리에 대한 생각과 영향들이 크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고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 예술 안에서 그대로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 인종, 내 원래 내셔널리티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아직 역사가 뭐 200년 좀 넘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이민자들이 자신의 뿌리를 아직까지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구분을 짓기 위해서 뭔가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다, 뭐 아일랜드계 미국이다 이렇게 막 뭔가를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이 작품 안에, 이 예술 작품 안에 이런 문화적 뿌리들이 아주 깊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은 그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백그라운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때이나 자신, 이 인간 자체가 근본을 항상 고민하고 뿌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의 흔적이기 때문에 뭐왜 이렇게 구분을 짓냐?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아시안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냐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한 인간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근본, 뿌리, 그 문화적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구분 짓는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어디에서부터 이런 작품의 내용이 나왔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니스빙 작가님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쭉 미국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어떤 근원을 찾기 위해서 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을 여행 다니면서 내 근본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또 붓글씨도 배우고 또이 문화적 뿌리도 찾고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미술계에 지금 좀안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큰 업체가 뭐 폰지 사기 의혹을 받고 있고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다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예견이 된 일입니다. 이 예술 분야는 뭔가 빠르게 급하게 돈을 벌수 있거나 할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리고 순수 미술, 이 예술은 대중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작가님들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 작품 활동, 그 작품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자신, 근본, 예술에 대한 고민과 성찰, 그리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시간을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지나온 그런 세월들의 어떤 노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이런 작품이 나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걸 이 가치를 알아주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듯이 뭐 이렇게 투자를 해서 금방 돈을 벌고 이러는 거는 애초에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분야입니다. 가능치가 않아요. 그거랑 맞지 않는 분야고요. 돈을 좀 벌고 싶다 이런 분들은 미술 투자하지 말고 다른 투자하세요. 다른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셔서 그 돈으로 작품을 사서 오랫동안 묵혀서 정말 가치 있는 작품을 소장하시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